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는데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이슈가 꽤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버진 갤럭틱 현재 이사회 의장이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요, 위구르 인권 탄압 외면을 한 발언과 함께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한 때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이 결국에는 사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왔고요. 장 막판에는 힘을 거의 빠지면서 주가 7%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난주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드의 주가는 오히려 3%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을 분사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블룸버그 측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내놓았는데 포드는 즉각적으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포드는 포드 플러스 전략을 내놓은 바 있는데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을 전기차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2.8%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크쉑이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료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쉐이크쉑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외식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그리고 종이 음식 비용의 상승도 마진을 압박 하고 있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나왔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로쿠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지만요.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문제는 공급망이었습니다. 로쿠TV의 OEM 파트너사가 재고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원재료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운송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로쿠는 소비자에게는 이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21%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